총기 보시면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5.45 곱하기 39.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겠는데 5.45탄에 그 우리 배그하면 5탄이라고 하잖아요. 5탄인데 5.45탄이고 곱하기 39 이것까지 봐야 돼. 39라는 규격에 5탄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탄창을 눌러보면 탄창도 마찬가지죠. 5탄에 39. 이거를 같이 봐야 돼. 5탄에 39. 그래서 총알, 이 총알도 클릭해보면 5탄에 39. 그러니까 이 총알은 이 탄창에 들어가는 총알이고, 이 탄창은 이 총에 낄수 있는 탄창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건 여기 숫자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총 또한 5탄에 39짜리 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에도 들어가고, 이 탄창은 이 총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30발짜리 총알이고, 탄창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60발짜리 탄창인데, 보면 능력치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인체공학. 인체공학적으로 이게 탄창이 더 길다 보니까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건가 봐요. 이거는 마이너스 3인데 이건 마이너스 10이야. 인체공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 총을 들고 좀더 빨리 줌이 된다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총알 탄창 갈때 속도도 좀 느려지고 탄창이 크다 보니까 대신에 60발이 들어가니까 탄창을 자주 안 갈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여기 이제 권총 탄창, 총알이 들어있는 게 현실적으로 볼수 있어요. 만약에 총알을 뽑으면 안에 이렇게 총알이 핍니다. 탄창에. 그래서 고수분들은 적을 잡고 탄창을 줄때 이렇게 확인해서 총알 많은지 체크하고 줍는 경우도 있어요. 총알 가격은 비싸고 탄창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이 게임은 총알이 되게 비싼 총알들이 있어요. 싼 총알도 있지만 비싼 총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싼 총을 주었을 때 분명히 그 비싼 총에는 비싼 총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싼 총을 쏘는데 설마 싸구려 총알을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서 총알 있네? 그러면 이건 챙겨가는 거야. 고수들이. 그래서 이렇게 총알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있죠? 9탄에 곱하기 19. 이건 모양이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는 9탄에 곱하기 18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총알을 뽑아보면, 언로드 암호라고 뽑아보면, 둘이 총알이 생김새가 다릅니다. 생김새가 달라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총알을, 탄을 하나씩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9탄에 19mm, 9탄에 18mm. 약간 그 미리가 살짝씩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조금씩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권총 있었죠? 이 권총마다 보면 또 여기 총기에 써 있죠? 9탄에 19. 그러면 이 총은 이 탄창이 들어가는 거야. 요거.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거는 9탄에 18. 이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총과 탄창, 총알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총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일단 총알까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치료템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요 살레와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템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체력이 100이 차고, 그 다음 뭔가 용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단순하게 체력이 차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치면, 이 살레와는 체력만 차는 게 아니라 그 붕대 효과까지 같이 있어요. 피를 닦아줍니다. 근데 피를 닦아주는데 조건이 있어. 뭐냐? 최소 30 이상 있어야 돼. 이 내구도가. 피를 닦는데 내구도 30을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자가 되면 붕대라고 이렇게 두 개를 안 들고 다니고 그냥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두 개가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100만 차는데 이건 400이 차는 거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거에다가 이제 이거 넣어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통인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살수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이걸 받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살수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살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살려면 어디서 사냐? 트레이딩에서 살수 있거든요. 상점에서. 이 상점에서 이런 데서 살수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안 팔아요. 왜안 뜨냐? 아직 2레벨, 3레벨이 안 뚫렸어. 이게 상점마다 2레벨, 3레벨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뚫냐? 이 상점 주인이랑 친분이 쌓여야 됩니다. 친분. 그래서 2레벨을 뚫으려면 레벨이 13이 돼야 되고, 친분도는 0.1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400K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랑 400K만큼, 뭐, 400K면 1000원, 10,000원, 40만 원어치 거래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아줌마한테 물건을 팔아서든, 사서든, 총 40만 원어치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렙이고, 0.00 친분이 없고,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친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쌓이냐? 퀘스트를 줍니다. 상점 주인들이. 그 퀘스트를 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소개를 좀더 하자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 무게. 최대 40kg까지 들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게임하면서 난한 번도 무게 제한에 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체력. 43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체력인데, 이게 총합이 435인가 봅니다. 각각 부위별로 체력이 따로따로 있어요. 부위별로 체력이 따로따로 있는데, 뭐 체온이 있고, 뭐 방사능이 있고, 독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구현이 안된 기능이고,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는 기능은 이 물, 수분과 에너지, 먹을 거. 이렇게 두 가지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위,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128집은. 각 부위별 체력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다 합쳐서 435다. 그리고 현재 수분이 맥스고, 에너지도 맥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면 되고 더 좋은 칼 주우면 그때 바꾸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빼도 돼. 죽어도 칼은 안 떨어뜨려. 이 게임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게임인데 PMC의 경우에 죽으면 그 아이템이 사라져요. 들고 나간 게. 예를 들어 이거 들고 나갔다. 이 총은 떨어뜨립니다. 죽으면. 근데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칼은 안 떨어뜨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트리스를 잘해야 돼요, 이게. 여긴 택티컬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입는 걸 어떤 걸 입을 수 있냐? 헬멧, 마스크. 마스크가 너무 크면 헬멧이 안 입어져요. 그리고 헤드셋. 헤드셋 같은 경우는 발자국 소리 같은 걸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나중에 돈이 좀 생기면 사서 쓸 거고요. 다 암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게임은 스쿼드 같이 여러 명이서 동시에 같이 큐를 돌릴 수 있는데, 큐를 돌릴 수 있는데, 서로 구분이 안 돼요. 같은 팀이라는 표식이 없어. 티밍을 해도 되는 게임이거든요? 합법적으로 티밍이 가능한 게임인데, 서로 피하식별이 안 돼요. 현실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군대에서는 어떻게인지 하나요? 뭐, 군복을 똑같은 걸 입는다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암밴드로, 같은 색깔 띠를 두르면 조금이라도 식별이 되는 거죠. 같은 종류의 옷을 입거나. 그리고 갑옷을 입는 장들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입으려고. 왜 갑옷 안 입었지? 이거는 갑옷이 아니라, 암호가 아니라, 택티컬 리그. 전술 조끼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 앞에 보면 탄창 끼우고 그런 용도야. 그래서 여기다가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탄창을 끼우고, 뭐, 준 템들 넣고, 이런 거죠. 탄창 넣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 여기 포켓 같은 경우에는 치료템 같은 거. 치료템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축키에다 넣으면 위험할 때 4번을 누르면 치료가 됩니다. 여기는 가방 칸이고, 여긴 택티컬 칸이라고 있잖아요. 보면, 여기 있는 것도 단축키가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치료킷은 항상 포켓 또는 택티컬 리그에 넣어야지만 단축키로 쓸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파우치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총을 못 넣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넣어놔. 그러면 이 아이템은 죽어도 다시 가져오는 파우치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비유를 팬티라고 해요. 빤스라고 해요. 그래서 팬티라서 영구 보존용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는데 돈을 주웠어. 근데 이 돈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이것들은 싹다 사라져도 이거는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빤스에 꼽을 쳐놨다 뭐 그런 느낌으로 비유를 해서 팬트라고 하고 빤스라고 하고, 그리고 보면 이제 개수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옮겨가지고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분할을 하는 단축키가 뭐냐, 컨트롤 클릭하고 놓으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25발씩 분할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겹쳐지는 데는 최대 개수가 다 달라요. 개수가 다 다르고, 치료를 할때 여기가 체력이 이제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체력을 할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거를 단축키에 넣어서 4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체력이 막 출혈이 나고 얼마 안 남을 때 이걸 순서대로 하면 막 대충 순서대로 치료를 할 거야. 근데 급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거부터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는 방법은 단축키를 눌러서 치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끌어서 놓음으로써 원하는 부위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하면 체력이 0이 되면 총 쏜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고,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가 사라지 이게 체력이 0이 되면 뛰질 못하고, 한쪽 다리만 체력이 0이 되면 뛸 수는 있는데 뛸 때마다 나머지 한쪽 다리 때문에 체력이 조금씩 깎입니다. 전체적인 나머지 체력이, 이쪽 다리가 0이 됐어. 근데 억지로 뛰어. 그럼 나머지 체력이 몇 초에 한 번씩 일씩 깎여요. 머리가 충격을 받으면 앞이 막잘안 보이고, 그리고 토락스, 여기 가슴 부위가,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치료를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란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체력이 다 절반씩인데 토락스가 체력이 한 3이 남았어. 근데 출혈이 일어났어. 그럼 출혈이 일어나면 빨리 빠르게 토락스부터 붕대 감고 그다음 토락스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그리고 스토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복부인데, 만약에 이게 0이 되면 수분이 빠져요. 수분이 0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체력이 깎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RPG 같은 요소의 스킬인데,